지난번에 이제 사전 설문이 송정중 선생님들께서 정말 자세하게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어주셔서 오늘은 정말 알토란 같은 연수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학교 안에서도 서로서로 옆에 반 선생님 혹은 다른 학년 선생님, 다른 교과 선생님들 그 어떤 고민들을 하고 사시는지 사실 잘 요즘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여서 옛날에는 왜 정기고사 때문에 교과 협의다, 부별 협의다 해가지고 나가서 술 한잔 하다 보면, 식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이게 고민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시국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회가 전혀 없어. 그런데 이 그런 막혀진 통로를 선생님들께서 확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조금, 그리고 송정중 선생님들의 서로서로의 이야기를 고민을 알아보고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면, 제가 이제 교직 경력입니다. 공고에도 있었고, 사립 일반고에도 있었고, 공립 여중에도 있었고, 이렇게 좀 다양해요. 근데 지금은 숲속 중학교에 근무 중입니다. 숲속 중학교. 네, 숲속 중학교는 이제 실제 학교가 아니고, 제가 요즘 약초를 배우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오후엔 산책하고, 그래서 이렇게 재미 삼아서 그냥 숲속 중학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지금은 오전, 퇴임하고서는 오전에는 주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선생님들, 필요한, 어떤 꼭 필요한 책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은 학부모 상담. 애들도 낯선데 학부모님들도 요즘 만만치 않게 낯설더라. 그래서 이 학부모 상담 책을 최근에 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학부모님들을 위한 책을 좀 써볼까 하고 구상 중입니다. 학부모님들을 의 역할이 있겠다 싶어서요. 그 다음에 뭐제아 여기 채팅창에 제가 잠깐만 채팅창에 보자. 여기 지금 강의하고 있는 칠판 요 주소를 채팅창에 붙여 넣어 드릴게요. 기타 자료들은 요걸 선생님들께서도 요거 복사해서 눌러서 채팅창 이걸 여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바로 선생님들이 링크 들어가 보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 근데 가급적이면 설명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워낙 그 코로나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피로도가 워낙 심해서요. 그리고 다른 볼일을 보실 수도 있는데 중간에 제가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한 다섯 번 정도 드릴 것 같아요. 그때는 화면에 시선을 딱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 설문에서 낯선 행동이란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문제 행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책에도 썼지만 원인을 알고 나니까 애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나무랄 수가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어. 그래서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교사의 갑질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낯선 행동이란 말을 제가 쓰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좀 같이 중립적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1930년, 2010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허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굳이 낯선 행동을 연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채팅창에 퀴즈를 해볼까요? 무엇이 허용되었을까요? 어우, 뭐, 임 선생님 바로 답을 하시네. 여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잠깐 봐주세요. 자, 하던 일 멈추시고 잠깐 10초만. 요렇게 됩니다. 체벌이에요. 근데 답이 없었죠? 답이 없는데 이렇게 드래그 하니까 답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퀴즈를 만들었을까요? 채팅창에 답을 맞춰보세요. 사실 비대면 연수의 아쉬움은 상품을 못 드리는 거야. 제가 상품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거든요. 이런 거.
이런 이런 것도 준비하고 뭐 엄청 준비를 했는데 아 참 귀여운 상품들 이런 거 근데 아 상품을 못 드려서 정말 아쉽습니다. 자, 네 어떻게 해서 했을까요? 네 유 선생님 센스 별거 아니고요. 글씨 쓴 다음에 이거 흰색으로 바탕색이 흰색이어서 흰색으로 바꾼 거예요. 저는 실제로 수업할 때 영어 수업할 때도 그냥 본문 붙여놓고 중간 빈칸 퀴즈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 노성도 그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예, 성과를 내자 노성비 이런 겁니다. 자, 요거는 가볍게 하는 퀴즈.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앓는 병은 무슨 병이다? 한 글자. 중입 두 한 글자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꾀병이에요. 자, 두 번째. 아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요건 오해. 아니, 자폐증. 아, 자폐증은 지난 너무 많. 송정 선생님들 재밌다. 조퇴증. 조퇴증이죠? 조퇴하고 싶다. 예, 재미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수업 중 낯선 행동을. 근데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고 그러면서 왜 낯선 행동, 수업 중 낯선 행동을 얘기하나 궁금하시죠? 그거는 뭐냐면 그 선생님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뉴욕 지하철의 이야기. 뉴욕 지하철에 그렇게 강력 사건이 많았는데 그 강력 사건들이 이 어느 해부터 80% 이상 확 줄어들었어요. 그게 실은 강력 사건을 단속한 것이 아니라 뭐 무임승차라든지 뭐 낙서라든지 이런 사사로운 이런 작은 일들에 개입해서 그걸 변화시키니까 오히려 이 중범죄가 줄어들더라 하는 이론입니다. 무슨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네. 그 이론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광범위하게 교실 안에서 아이들에게 낯선 행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으면 학교폭력도 당연히 줄어든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이론 좀 얘기했네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탐색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드디어 갑니다. 첫 번째, 낯선 행동의 목적이 공격하기일 때. 예, 얘네들이 보시죠. 선생님들께서 고민하신 겁니다.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 자세가 부정적인 학생들에 대한 치료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사에게 반항. 세 번째, 수업을 거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학생, 공부를 왜 해야 하냐며 도전적인 이런 학생들이 적지 않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세 분이나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이러합니다. 여기 또 이 수업 중 낯선 행동이 참 많네요. 보니까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는 녀석, 또 개별 지도하다 보니 전체 수업이 엉망이 된다는 경험, 이런 그다음에 툭툭 생각하고 싶을 때 답하거나 대화하는 내용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 수업에 도전적으로 행동하는 학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 그렇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 하나? 요거는 제가 링크를 걸었으니까 선생님들 요거 보시고 참고하시고 요 얘기는 가죠. 요즘 애들이 생각 없이 막 친구를 패드립이라고 하는 거, 친구를 놀리기도 하고 뭐 니네 엄마 어쩌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유진 선생님께서 그 아침조회 5분에 생활교육 태도를 생활교육을 태다 교육할 수 있는 PPT를 직접 올려주셨습니다. 여기. 예. 혼나는 요즘 애들이 매를 버는 게, 매라는 말이 사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애들이 혼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셔서 이 파워포인트 내려받아서 선생님, 개념 없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집요하게 교육하는 걸로 우리 이렇게 생활을 바꿔보자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담임반 아이가 익명의 협박 쪽지를 여러 번 받았는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봤으나 범인은 잡을 수가 없었다. 방학이 지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긴 했으나 당시 어떻게 돼야 할지 몰랐다. 저도 제가 이제 그 카톡 이전에 문자로 보낼 때 제가 단체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데 한 녀석이 제가 뭐 지각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지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떤 녀석이 이런 거 보내지 말란 말이야 시옷비오 이렇게 쓴 거야. 그럼 그거 본 순간 확 열이 오르죠. 근데 여기 익명이라고 했지만 담임반 아이라는 걸 안다면 사실 누가 보냈다는 것도 짐작이 가지 않으시나요? 어떠세요? 네. 이런 거 보낼 만한 사연이 있는 놈이 있겠죠. 저도 실은 이거는 대리점에 가면 그 익명으로 보냈어도 대리점에 가면 알 수 있대요. 네. 근데 저는 짐작이 가거든요. 누가 보낸 거. 근데 굳이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못 본 척, 오히려 때린 놈은 발 못 벗고 자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저하고 눈을 못 맞추더라고요. 자, 그러면 누가 진정한 승자겠어요? 네, 제가 이긴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낯선 행동을 다루는 첫 번째 기술이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못 본 척 하는 솜씨. 예. 이게 대단한 리더십이에요. 예. 이거는 비단 교사뿐만 아니고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꼭 애 둘이 있으면 싸워도 눈앞에 와서 싸우죠? 예, 싸움을 해도 꼭 왜 내 눈앞에 와서 싸우냐고. 그럴 때 애들이 자기들 봐달라고 하는 거에 부모가 낚이면은 안 되죠. 그럴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죠.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못 본 척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제 사례. 예, 수업 방해를 엄청 하던 애가 있었어요. 예. 그 아이는 수업을 저격하다시피 그러니까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랑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엄마가 애를 외고에 보낸다고 중학교 때 애를 공부를 푸시해가지고 맨날 전교 1등 하다가 어느 한 해 이 전교 2등을 했는데 엄마가 얘를 막 공격했대요. 전교 2등 했다고.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 시험에서 백지를 내버렸다는 거야. 어랍쇼? 그런데 그 다음 학기에 엄마가 이 계기가 되었겠지.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엄마가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 아이의 행동 속에 있었어요. 저도 아빠랑 엄마는 면담을 거부해서 아빠랑 면담을 했는데 아빠가 이런 말씀을 다 하시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일 이후로 엄마는 애 밥도 안 해주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사연이 있었구나. 얘가 수업을 방해하는 건 왜 사는 게 너무너무 화딱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저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서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유 없는 반항이 있다 없다. 이유 없는 반항이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만 모를 뿐이지. 그래서 제가 교직에 35년 있었던 사람으로서 선생님들께 단언코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을 의식적으로 괴롭힐 만큼 한가한 애들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그것에, 아, 애가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라고 하셔도 선생님이 결코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떠세요? 네. 예, 의도적으로 교사를 괴롭힐 만한 아이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선배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빨리 긍정해 주시네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애가 막 그럴 때 그냥 낚이지 마시고 애들한테 정색하면 집니다. 이 낯선 행동에 정색을 하면 왜 지냐? 결국 얘네들이 우울해서 이런 낯선 행동을 하는 건데 우울한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뭘까? 답, 더 모모한 사람. 더 모모한, 우울한 아이를 이기는 교사가 있어요. 있기는. 더 모모한 교사. 네. 채팅창에 답 한번 써보실래요? 더 우울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굳이 살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교실 안에서 애들이 수업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은 화, 우울, 거의 뭐 90%가 우울이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학습 선생님이 가르치는 스타일과 자기가 배우는 스타일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이 학습을 방해하거나 혹은 무기력을 가장하거나 하는 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 제가 시각학습자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요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시각학습자로 검색을 카페에서 해보겠습니다. 시각학습자. 네, 여기 있네요. 자, 요 그림 사진, 만화를 잠깐 봐주실까요? 요거는 뭐냐면, 94년도에 한 여학생이 정말 수업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우연히 걔 연습장을 보니까 만화가 잔뜩 그려져 있어서, 얘 암흑이야, 너 이왕에 만화를 잘 그리니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만화로 한번 그려다 줄래?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이렇게 그려왔어요. 그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하얗죠? 제가 이걸 화이트로 이렇게 지우고 밑줄을 그어서 애들한테 나눠줘 봤어요. 그랬더니 웬일이야? 아까 저 보셨지만 제가 중간에 여중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첫 해예요. 근데 애들이 너무 선생님 말에 집중을 못하는데 이걸 나눠주니까 집중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이 녀석들은 고등학생하고 좀 다르게 학습을 하는구나. 눈으로 시각으로 학습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니네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숙제를 해봐라 그랬어요. 그게 제 인생이 전기예요. 선생님들도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행평가를 또 다른 일제식 평가로 하면 안 돼. 아이들마다 잘하는 그 무엇인가로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했어요. 레얼리가 거의 없다는 뜻인데 얘는 또 이렇게 그림판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잎클로바 보신 분? 네잎클로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지금 별로 몇 분 안 계셔. 쭉 보니까 한 서너 분 대신에 눈이 좋으시구나. 그 얘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많이 발전했, 계속해서 진화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런 숙제까지 나옵니다. 예, 보시죠. 이게 그 당시 수행평가 5점짜리인데 이건 뭐냐? 저도 처음 못 알아봤어요. 그때 아이 선생님 영어 단어 숨어 있잖아. 자 여기 어떤 영어 단어 숨어 있을까? 자, 한 글자라도 맞춰보세요. 채팅창에. XTN 다 있습니다. X. X도 보셨네. F는 없는데. E, 네, E 있습니다. I, 오, I 찾으셨네. I, T, I. I가 두 개나 있어요. I, I. 오, EX. Y가 어딨나. 네, 보실까요? 여기. E, 요거, X, T, I, N, C, T, I, O, N, Extinction, Extinction. 네, 공룡단원의 주제가 뭐예요? 멸종이잖아요. 애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 이게 A3에다가 해왔어요. 아니 5점짜리에 미쳤냐? 실화냐? 애들이 그러는 거야. 제 5점짜리 수행에 왜 저렇게 길을 써? 이게 바로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이거 하라 그러면 안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자기가 재밌으니까 해. 그래서 결국 그래서 진화 이게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시각학습자를 위한 요거는 남녀평등이 단원인 주제에서 이 육아데드 집 가사 보고 육아하는 아빠도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단원의 주제였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이걸 상상해서 그려낸 거예요. 어떤가요? 이렇게 표정 쩔죠? 아니 그냥 애는 아빠하고 놀고 애는 아빠는 그냥 막 가사에 시달려 있습니다. 홈메이커. 그래서 근데 이 아이야 이게 저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녀석이 졸업하에서 재수하면서 미술 하고서 아 자기는 미대를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저 수원대학교 미대 입학 사정관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의 추천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 미술 선생님한테 해달래야지 왜 나한테 해달래냐 그랬더니 아이 미술 선생님은 자기 잘한다고 한 번도 얘기해 주신 적이 없대. 근데 선생님은 그때 이 내 그림 다 복도에다 붙여놓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지 네 그림은 내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그랬더니 추천서 그러니까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제가 추천서를 쓸 때 이게 2학년 초에는 수행평가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2학기 들어서는 이런 수행평가를 했다. 학년말 과제로는 이런 걸 했다. 그러니까 추천서를 날로 먹는 거야. 겨우 기껏 제 의견이라고는 딱 한 줄 마지막 요거 한 줄이에요. 어떻습니까? 추천서 쓰기요. 짱 쉽죠? 학생의 창의력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의.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학도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선생님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애들에게 학기 초 첫 시간에 다 나눠주고 얘들아 선생님은 여러분들 추천서 전교생
타서 줄 수 있다. 그런데 자 내용을 잘 봐라. 선생님의 의견은 단 한 줄에 불과하다. 이 나머지 내용은 누가 채워? 바로 여러분이 채운다. 그래가지고 바람을 살살살살살 학기 초부터 붐을 일으켜 살살살살 붐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또 몸으로 학습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들 그 가만히 있으면 짜증나는 애들 있죠. ADHD 애들 걔네들은 몸을 움직여서 하는 수행 평가를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에 예, 선생님의 삶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수행, ADHD 수행 평가입니다. 네, 좀 된 수행인데 이게 뭐냐 립싱크예요. 립싱크. 그러니까 ADHD 애들이 이런 수행 평가를 하니까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왜 팝송 부르는 거 대신에 너희들이 이 영상을 립싱크를 해서 해도 좋다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ADHD 애들이 이런 숙제를 해냅니다. 자, 그래서 네, 얘네들이 이렇습니다. 요런 애들이 ADHD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이 두 가지 타입의 아이들 때문에 고민을 하십니다. 뭐 하나는 나대서 힘들다. 하나는 너무 조용해서 힘들다. 그렇죠? 그런데 이 조용한 애들은 조용한 애들이나 나대는 애들이나 수업에서 뭔가 자기들이 의미 있게 할 거리를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야 돼요. 예, 여기 보시면 보디빌딩 학과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 보디빌딩에서 대회에 상을 받으면 그냥 4년제 대학에 갑니다. 이런 대학도 있어요. 체중이 100kg가 넘죠. 근데 이게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위에 거 이게 레그 프레스라. 요즘 헬스 다니는 선생님들 많으시던데 얘는 수업 시간에 이미 대학을 합격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배째라라고 앉아 있는데 이거를 한편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스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앉아. 애들을 꼬시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자, 또 하나 이런 수행 보세요. 자, 이거는 이게 무슨 영어 수행이냐, 체육도 아니고 이거는 영어 단어 exercise 운동이라는 영어 단어를 영상으로 표현해도 된다. 그러니까 얘는 신체 학습자인 거예요. 그랬더니 5초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몇 분이에요? 4분 57초래요. 왜 하겠어요? 이 녀석은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자는 애였거든요. 그런데 이 수행평가를 자, 보세요.
얘가 도대체 이것도 지하철이거든요, 이게. 지하철에서 웬 이런 뻘짓을 할까? 근데 이거는 얘가 최대의 윗몸 일으키기 만점이 1분의 70개래요. 근데 1분의 70개는 30초에 30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나중에 배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거든요. 그런데 만점을 맞으려면 하루에 300개 정도씩을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지금 300개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마다 애들 다 보여줬잖아요. 야, 아무개가 이렇게 수행했다. 그러니까 애가 여기서 자신감을 얻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와, 제 복근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후에 애가, 그 다음부터는 수업 태도가 바라져서 4년제 대학의 사회체육학과를 진학합니다. 이런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신체학습자가 있고, 우리가 이런 애들 때문에 힘들어요. 또 잘 보세요. 공부 진짜 안 하는 애들, 공부 진짜 안 하는 애들이 어떤 수행을 좋아하냐? 색칠, 촉각이 발달해서 색칠하기, 또 이런 색칠하기네요. 색칠하기다가 혹은 이 스티커 붙이기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루고루 눈도 쓰고 몸도 쓰고 손가락도 쓰고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했음에도, 이렇게 다양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수업을 방해한다. 선생님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요거 듣고 3시 10분에 15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자, 송정중 선생님들 자, 펜 놓으시고 주목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이 심하면 애들이 학습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잘 보세요.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습권 침해 사안 신고서라는 양식을 만들자는 겁니다. 학습권. 근데 이거 학습권이라는 건 뭐냐? 사실은 수업 방해예요. 그런데 수업 방해 행동을 우리가 선생님들 우리 잘 생각해 봐요. 교권 침해라고 하게 되면 자꾸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 티꺼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들만 권한 권리 있어? 우리 애도 권리 있어? 학생들 인권이 있어? 이렇게 자꾸 시비를 붙으시려고 그래.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원래 교권이라 하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가장 중요한 권리예요. 이거는 학생 교사 개인의 인권이라기보다. 그런데 자꾸 시비가 걸리니까 이걸 좀 우회하자. 그래서 친구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송정중학교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수업 방해에 해당하는 거. 요거 뭐 교사의 허락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밖으로 돌아다니는 행위. 요건 무려 추석 정지까지도 되는. 또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 지시를 고의로 불응 또는 위반한 경우 또 추석 정지까지 이렇게 돼. 이게 지금 학교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학습권 침해 사안, 제가 시간이 이번 주에 공교롭게 강의가 많이 잡혀서 제가 이걸 만들어 드리지 못했는데, 요거를 만들어서 교실 잘 보이는 데다, 모든 교실 잘 보이는 데다 붙이시고, 요것에 해당하는 것은 뭐 경기도는 벌점이 없죠. 이거는 수업 방해 행동은 이게 선생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셔야 돼. 1년차부터 30년차, 35년차까지 모든 선생님이 똑같이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서 아무개야, 너 지금 3조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 및 지시사항을 고의로 불응하는 경우 맞지? 맞지?
여기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까지 해당한다. 자, 1차 옐로카드 또한번 있으면 바로 생활지도부에 선생님이 네가 지금 한 행동 여기다가 선생님이 생활지도부에 넘길 거다. 예, 그러시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앞으로 있으면 단호하게, 모든 선생님이 그러셔야 돼. 이건 인정사정을 보면 안 돼. 그렇게 두 달만 해보세요. 제가 선생님 약속 드릴 수 있어. 두 달만 하면 생활지도부에 뭐가 날아다녀? 생활지도부에 파리가 날아다녀. 제일 잘하는 생활지도부는 파리 날리는 생활지도부거든. 자, 요렇게 무슨 권 침해? 학습권 침해 사안 신고서. 그리고 자, 담임 선생님들 잘 봐주세요. 자, 요거 하고 15분 쉬실게요. 요거 수업방에는 도둑질이다. 요거를 학습지로 만드셔서 애들에게 담임 선생님들 내일 당장에 보내세요. 누가 먼저 만들어 주셔도 되고. 제가 이 훈육 문제, 낯선 행동에 대해서 15년 정도 그 94년부터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25년 정도 됐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영어인데 뭐냐면 수업을 방해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도둑질이다. 그거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고 또 학부모님들로부터 도둑질한 거다. 학부모님들이 내주신 학비, 학부모님이 내주신 세금 이런 것은 도둑질이라는 거야. 수업 시간에 수업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께서 학습권 침해 사안 신고서가 왜 필요한 건지, 왜 필요한 건지를 설득을 하셔야지. 얘들아, 이건 아니야.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봐주고 했는데 선생님,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야 뭐 도둑질 당할 게뭐 있냐? 선생님은 월급 뽑아 받아가는데? 그럼 누구 도둑질을 해?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의 시간과 어머니들, 부모님들의 돈을, 피땀 흘려 버신 돈을 여러분들이 도둑질하는 거다. 이렇게 다 설득하시고, 이 번역도 여기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맨 끝에 종례상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매우 긍정, 다소 긍정, 보통 이렇게. 2번, 오늘 다른 친구의 시간을 훔치지는 않았니? 이렇게 생각하게. 그러니까 요 학습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학습권 침해 사안 신고서 만들어서 교실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일제히 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10월이죠? 지금부터 10, 그러면 겨울방학 시작 전에 싹, 소위 말하는 잡범들이, 뿌리가 뽑힙니다. 두 달만 우리 한번 애써보자고요. 오케이? 괜찮죠? 예, 선생님들 시원 나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보다 좀더 심각한 것들, 애들, 수업 중에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화된 내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15분, 10분을 쉬는데, 비대면 수업에서 10분 쉬어가지고는 회복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네. 아, 그럴까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좋지, 뭐. 네. 제가 이번 주에가 강의 피크여서 좀 기억을 못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핵심만 탁탁 뽑아드릴게. 수업 중에 요즘 가끔 일어나는 일이 선생님이 멱살 접히고 선생님이 맞고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에 해설을 해드릴게. 그거는 뭐냐면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원장이 저한테
저하고는 형님하고 하는 사이입니다. 저보다 5, 5살 아래인데, 형님, 학교 강의 갈 때 꼭 이것 좀 알려주세요. 엄마랑 집에서 싸우고 겨우겨우 그냥 마지못해 학교 나왔는데 담임선생님이 꼭 누구같이 똑같은 말을 해. 누구랑? 엄마랑 똑같은 말을. 네. 그러니까 애가 그 순간에 어떻게 돼? 애들 말로? 빡치는 거야, 빡치는 거. 그렇지. 돌아버린 거야, 돌아버려요. 또, 어. 그, 맞아, 맞아, 맞아. 그게 겹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확 엄마한테 참았던 거, 아빠한테 참았던 게 확 나오니까 그냥 막 이 투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제발 엄마처럼 잔소리 하지 마시고. 열받아 있는데, 또 아빠도 마찬가지로 아빠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한테 부탁드려서 전달하고요. 일단 분노조절장애, 요거는 두 가지를, 노래 한 가지. 제가 만든 노래거든요. 무슨 뭐 없는 사람이 없나요? 있나요? 성지 눈사람, 꼬마 눈사람 같이 불러보실게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뭐도 밟으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데요. 욱하고 화를 내면 습관된대요. 이거 무섭습니다. 분노가 화내는 거 좋아하지 마. 성질 없는 사람 없어. 그런데 결국 네가 그렇게 화를 자꾸 내다보면 습관이 돼서 누굴 잡아먹어? 너 자신을 잡아먹어. 조심해.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노래 가르쳐주세요. 성질 없는 사람이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박수치면서 할까요? 무슨 전도회 같다, 그지? 학교폭력 예방 전도회. 성질 없는 사람이. 같이 불러보세요. 시작.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데요. 욱하고 화를 내면 습관된대요. 2절.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렁이도 꿈틀한데요. 욱할 땐 숨을 깊게 하나 둘 셋. 이 노래 가르치시고. 이거 학년 말 3학년 그 시험 보고 이럴 때 3학년 말에 제가 이런 노래 한 25곡 정도 만들었어요. 애들 인성교육송 제가 부장님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학년 말에 이런 거 하자 이거야. 괜히 그 뒤로 하는 거 말고 애들한테 반별로 뭐 몇 반은 뭐 부를래, 몇 반은 뭐 부를래 하고 또 이 개인전 나와서 뭐 안경 같은 거 아까 이런 거 제가 이런 안경을 왜 하면 그때 하시라고. 애들 안경 쓰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야. 어?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학년 말에 진짜 배기 인성 교육이 될 수 있다. 어? 자, 그리고 자, 또 하나. 선생님 이거 오늘 가장 중요한 거. 학교마다 성질을 못 이기는 애들 한 명씩 있잖아요. 요거를 이 퀴즈, 학교폭력 예방 퀴즈에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학교폭력 예방 퀴즈에서 이게 있어요.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다섯 글자 욱하는 성질이에요. 이거는 그 박지원 변호사가 소년원 원장 하실 때 교사 연수 일정 연수 때 저 일정 연수할 때 오셨어요. 그분이 소년원 이야기를 2시간을 하셨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 이거 한마디 딱 하고 가신 거예요. 모든 사례가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이 결국 뭐 때문에 와? 욱하는 성질 때문에 온다. 근데 요거를 제가 퀴즈로 애들한테 냈어요. 그리고 이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를 딱 가지고 들어갔어. 이거 다섯 글자다. 땡땡땡 한 칸 뛰고 땡땡 이거 맞추면 10,000원짜리 문상 준다. 애들이 눈이 뒤집힌 거야. 10,000원짜리를 준다니까 PC방 갈 생각에.
그래가지고 그냥 땡땡땡땡땡 했는데도 답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면 만 원을 왜 쓰냐? 충격요법이에요. 애들이 이 만 원 때문에 욱한 성질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쉬는 시간에 교실에 가다가 저는 수업할 때 수업 들어갈 때도 우리 교실을 경유해서 가고 수업 끝나도 우리 교실을 경유해서 교무실에 옵니다. 왜냐? 우리 담임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그래서 머릿속에 젖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쉬는 시간에 이제 제가 그 수업을 하러 가는데 애가 씩씩거리고 있다? 조용히 다가가서, 야,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제 귀에다 대고.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래. 뭐가 있어? 욱하는 성질. 너 습관된다 그랬지. 습관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소년원이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만 원 대비 가성비가 엄청 높았습니다. 예. 선생님들 투자해 보실 만해요. 만 원 상당. 그 다음, 여기 참 질문이 송정중 선생님들 표정도 밝으신데 보니까 질문도 이렇게 솔직하게 하셔. 상담할 때 학생 속마음을 드러내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아, 정말 진지하시죠? 마음에 들어. 내가. 오늘 내가 송정중 갔으면 선물도 많이 할 건데, 아, 제가 쓴 책도 다 드리고 그럴 텐데. 이거는 저는 그 문제, 낯선 행동하는 아이들 상담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밥이나 먹자. 밥이나 먹자. 근데 주의하실 거. 밥 먹이면서 본전 뽑으려고 그러면 안 돼. 밥 먹이면서 온갖 얘기 다 해가지고 밥 먹는 거 체하게 만들면 안 돼. 그냥 밥이나 먹자 이래보세요. 팁. 짜장면 스파게티 안 돼. 백반이어야 돼. 밥. 엄마의 느낌이 나는 밥이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지가 다 말해. 등 따숩고 배부르게 먹이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말래도 다 얘기해. 저는 상담에서 엄청난 비밀들을 그때 다 얻어냈어요. 밥 한 끼 사주면서. 네. 무슨 상담? 밥 먹자 상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게 선생님들 요거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께 요 주소를 보내드리세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학생과 부모님께 요 주소를 보내드리세요. 그러시면 본인들이 알아서 사과하시고 본인들이 알아서 용서하십니다. 근데 요거 요거는 잠깐 보여. 사과를 요청하는 기술. 요거는 우리 애가 맞아서 멍이 들어왔어요 할 때 여기 가시면 이 첨부 파일로 제가 학부모와 직접 상담한 파일이 있어요. 여기. 예. 학부모와 상담한 직접 상담한 거. 그러니까 애가 다쳤을 때 선생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보다 어머니 요거 사례를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선생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있다?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든 게 애들이 개념이 없어. 도대체 너희 엄마 아빠는 뭘 가르쳐주니 이러시는데 엄마 아빠도 바빠. 또 엄마 아빠가 안 계신 집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교육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제가 10년 넘게 개발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여기 첨부 파일에 보시면 2010년부터 해온 선생님 잠깐 마지막인데 중요. 이제 선생님들에게 제가 무기 대포를 드릴 대포. 여기 저작권 프리로 드립니다. 여기 가서 이 학교폭력 예방 여기 50 문제가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 선생님, 제가요, 돈 빌려가고 5,000원 빌려줬는데, 5,000원, 만원 갚는다 그러고 5,000원밖에 안 갚았어요. 애들이 이런 것까지 와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 그런 건 뭐냐? 5,000원 빌려주고 5,000원을 이자로 받는 건 이자 제한법에 걸려. 불법 행동이야. 그런 것도 얘가 여기다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사안이, 이걸 내려받아서 출력해 놓으셨다가 선생님만에서 사안이 발생하죠? 그때그때 퀴즈를 내셔. 아침 조회 때. 아침 조회 때 잔소리 하지 마시고 퀴즈 내서 상품 줘. 그냥. 그러면 선생님 교실에 이거 사라집니다. 이렇게 강의 원고 있습니다. 요거를 하시면, 생활지도부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것보다 담임선생님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담임을 두려워합니다. 응? 우리 담임선생님은 신규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지? 선생님 많이 알면 애들이 꼼짝을 못해요. 여기에 제가 10년 넘게 모아온 이걸 해놨으니까 매일매일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때그때 퀴즈를 하시라. 여기 문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상담이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책 소개로 끝낼게요. 여기 학부모 상담 119.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학생들의 낯선 행동을 연구했다면 이제는 학부모들의 낯선 행동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들 한 걸 다 해놨으니까 오늘 올해는 좀 학부모하고 부딪힐 일이 좀 적죠. 비대면 수업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내년에 할 때는 이렇게 학기 초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학부모와 한편이 되는 훈련을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